국감 시작 전부터 논란이었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KBS에서 열렸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출석했고, 여야는 이인호 이사장의 역사관에 대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지나친 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인호 이사장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다, 필요 없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KBS 국정감사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친일파 청사는 소련 지령이라는 등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인호 KBS 이사장. 오늘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참고인입니까? 네, 미방위의 KBS 국감에서 주요 질의가 끝난 뒤 오후 4시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을 국감에 부르는 것을 둘러싼 진통은 오늘 오전에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이 이사장의 편의를 고려해 이방위 국감 장소를 KBS로 옮긴 만큼 이 이사장이 참고인이라고 해도 오전부터 감사장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란 끝에 홍문정 미방위 위원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참고인이지만 참석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 이사장이 감사장에 온 시각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뭐 논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야가 이인호 이사장을 일찍 출석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군요. 자, 어쨌든 이인호 이사장,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겁니까? 네, 이인호 이사장은 오전부터 참석하려고 했지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는데 일찍 나타나는 게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옆방에서 감사를 지켜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병헌 민주연합 의원이 이 이사장의 국감 출석을 위해 장소를 옮겨서 KBS 사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하자 이 이사장은 배려가 필요 없다는 말을 누누이 했다며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인호 이사장의 역사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따졌고, 이 이사장은 본인의 역사관은 편협하지 않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의원과 이인호 이사장의 공방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사장이 되신 이후에 아주 민감한 역사,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강연을 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관이 아니라 그 역사관을 KBS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강연하고 다니는 것 적절합니까? 저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역사학은 제본 영역이고 제 평생 전공한 영역이고 제가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은 본업에 사실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제 역사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신데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언제 적절을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역사관 가지세요. KBS 이사장도 하고 나의 역사관도 공개 강연하고 이건 할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정리해 현재 주십시오. 역사관을 강연하신다면 KBS 이사장 그만 두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좀 그만 네,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관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공영방송 이사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민감한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이사장하실 동안은 공개적인 강연을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들은 대로 최민희 의원 요구, 이사장 하면서는 공개 강연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군요. 이인호 이사장은 뭐 추가로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인호 이사장은 자제하겠다는 모호한 말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에서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두드림이 나왔습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사장을 하면서도 강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지는 조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강연에서 이야기하시는 역사관, 특히 현대사관, 그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런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은 후손에 대한 역사 교육이 KBS 이사장의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야당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자신의 질의 시간을 줄여 이 이사장에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민병주 의원 역시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축하한다며 충분한 자격이 되신 분이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친일파 청산을 소련의 지령으로 했다는 역사관이 어떻게 역사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인호 이사장 문제 말고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도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은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신료 문제는 공정성 확보와 맞물려 있다며 KBS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선신뢰 후 수신료 현실화는 결국 수신료 현실화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기현 민주연합 의원은 수신료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KBS가 공정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수신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대영 KBS 사장은 국감이 끝나면 수신료 추진 계획을 국회에 설명하고 시청자를 설득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KBS 국감에서는 재난주간 방송사로서 세월호 참사에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대통령 동정보도에 치중했다는 편파보도 등이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